전국의 미자립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꿈조차 없었던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정유임 기자입니다. 무대에 서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친구들이랑 장난도 쳐보고 꼼꼼히 악보를 확인해 봅니다.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고 신나게 찬양을 부르며 목소리를 풀어봅니다. 작지만 어린이들의 화합으로 나오는 하모니는 기쁨을 전해줍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지난 7월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67곳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창 대회를 열어 경선에서 우승한 9팀을 위한 합창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미자립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67곳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하트하트 재단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돕기 위해 합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고 서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길러주는 그런 행사가 됐었고요. 아이들이 또 무대에 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합창.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합창으로 통해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만나 화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서로 합쳐가고 단합하는 걸 배웠어요. 처음 사귀는 친구들이랑 잘 친하게 못 지냈는데 지금은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하모니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CBS 뉴스 정유인입니다.